묵시적 갱신이랑 헷갈리는데 와 복잡하네요. 물론 이제 소송을 하시면 저는 좋지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을 핵심만 쏙쏙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진!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크리에이터 조경진입니다. 지난 알아보증 3편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죠.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과 함께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모아서 Q&A를 준비해봤습니다. 변호사님, 날카로운 질문도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그럼 가볼까요? 알아보증! 혹시 변호사님, 그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게요 라고 이제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청을 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게 집주인은 보증금의 5%까지만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랑 헷갈리는데 둘이 서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가만히 있으면 원래 계약 그대로 2년이 갱신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한쪽이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만약에 집주인이 전화로 계약 갱신하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네! 라고 대답했다면 이것만으로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한데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갱신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청구권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세입자는 그냥 합의에 의한 갱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뭐 문자 메시지라던가 뭐 이런 증거 를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고 갱신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넣으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세입자는 굳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경우라면요. 임대차 계약 종료 두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다음 계약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자고 한다면 갱신 청구권을 써서 계속 전세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4억 전세였는데 현재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3.5% 이걸 적용해서 보증금 1억, 월세 87만 5천 원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죠.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임대료를 올린 건 아니니까 월세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입자 사정에 따라서 전세로 갱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까지는 임대료를 협의해서 인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억 전세에서 5%인 2천만 원을 이제 올리려고 할 때 이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살다 보면 이래저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집주인이 계약 갱신할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결국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원래 집에 갱신 계약이 가능한가요? 우선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 말을 듣고 만약에 집을 매도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매수자는 제가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구매했을 텐데 어떡하죠?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그리고 중도금, 잔금 입금하면서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주는 원래 집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원래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의무가 이제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부는 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의무가 승계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일부 판례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하도록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이슈랑 좀 무관하게 집을 팔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는 이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아예 파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죠. 변호사님,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가 집주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실거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요? 안타까운 경우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가 없어요. 법에서는 이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 한편 집주인에게 실거주할 권리도 예외사항에서 이제 정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곳에 임대차 계약서나 뭐 갱신거절 통지내역 아니면 뭐 이곳에 이사를 와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뭐 직장이나 학교 관련 서류, 진단서, 뭐 청첩장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서류를 달라고 강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에 이제 법에서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갱신 거절로 이제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송 등에서 그 입증 책임이 집주인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인가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면 해외 주재원 파견 같은 것들로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뭐 이런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분쟁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땐 꼭 소송을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소송을 하시면 저는 좋지만 네. 소송은 사실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정부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좀 제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은 있죠. 구독과 좋아요! 임대차 3법 중에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애매한 상황들에 대해 속 시원히 이해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님과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편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